훈련소 입장은 돈은 안 들어가나? 입장권 안 들어가나? 아, 훈련소 입장권 필요 없네. 훈련소는 뭐야, 근데? 그냥 같은 그런 구조인데, 그냥 던전 앤 파이터 그 뭐지? 연습 같은 모든가 보네. 하늘의 교도에게 초대받은 자. 그런 거 같은데? 연습? 저주받은 마물들의 절규가 들리나요? 준비가 되었다면 문을 여세요. 근데 그 맵 구조, 목 구조 똑같은데? 물론 좀 NPC가 등장한 게 좀 틀리네. 그린 리퍼의 저주도 당신을 막을 수 없군요. 당신은 강하군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주석도 이겨낼 수 있는지. 저주석을 파괴하고 마물을 처치하세요. 그러나 경계를 놓치면 안 됩니다. 목표에 계속 와. 지시만 내리시오. 난 준비가 되었습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좀 밝은 곳으로 가고 싶군요. 생명이 이렇게 피 채운 거네. 아, 저게 뭔지 몰랐었는데. 2017년을 바라보는 게임 맞아요? 멈추지 마세요.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겁니다. 1층 완료? 오랜만에 다음 층의 문을 열어보는군요. 이제부터 이런 거는 무조건 사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보석 같은 거 아마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게임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2층? 20층은 20층까지 있는데 아마 그건 차후에 아마. 들어올 때마다 공간도 마물도 매번 달라지는 거. 오만의 디아블로 3의 이제 그 대균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올 때마다 몹도 틀려지고 이래 가지고 난이도도 틀려진다. 우리 사멸의 교 대균열 같은 개념. 아, 디아블로 3지. 숲과 나무가 정말 그립군요. 훈련소 2층까지 5만의 탑 2층 훈련까지 훈련 2, 훈련 모드 2층을 클리어하면 네 번째 캐릭에 이제 그 네 번째 캐릭을 쓸 수 있게 되는데, 아니 쓸 수는 있는데 지금 캐릭터의 그 소환하는 이제 소환석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안 되는데, 그 랜덤으로 준지 모르겠네. 2층을 클리어하면 소환석을 준다는데 랜덤이지 아니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지 몰라요.
어, 떴다. 이터널 소환 떴네. 그냥 소환이네. 소환 누르고 소환 가능. 아, 그냥 랜덤이 아니고 데스 나이트 그냥 소환하는 거야? 랜덤이 아니고 원하는 대로 소환할 수 있구나. 데스 나이트를 소환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성장의 비약을 가지고 데스 나이트에 주면 레버 성장의 비약으로 그냥 공짜로 레벨. 뭐 좀 많이 들어가네. 내 레벨하고 맞추려고 성장의 비약으로. 성장의 비약 또 사러 가야겠네. 데스 나이트 2층까지 깨면 돼요. 뭐 근데 힐러 안 넣으려고. 아 끝이구나. 2층이 끝이네. 어, 훈련장은 데스 나이트 이리야! 오, 야, 씨, 개간지다. 야, 말간지 보소, 씨. 어, 아, 근데 지속시간이 짧다. 말 타고 있는 동안 무적이네. 야, 이거 성전사 군마지를 준대, 완전. 진원. 분노의 진원. 모든 공격 적중 시 분노 획득 올라가고, 도발 10초, 시전 시 분노 획득. 나락 빼기. 어, 이건 뭐야? 피해 저주. 오, 잠풍 쏘네. 아, 때릴 때마다 피 차는 몹이네. 아, 때릴 때마다 피가 차네. 쿨타임 좀 긴 편이네. 나락빼기가 뭐야? 나락빼기가 영혼 추적으로 변한. 아, 자원이 없구나. 공격 속도 증가네. 공격 속도 증가. 그냥 이제 그 이 평타 전용 캐릭인데 아마 그 평타를 올려주는 거네. 하나 요 2번 스킬은 피를 빨게 해주고. 1번 스킬은 이제 공격 속도 증가고요. 3번은 자원을 좀 더 빠르게 채우는. 자원을 채워주는. 4번은 그냥 말타기. 개간지인데. 일단 데스나이트는 이제 지금 곧 테서비 곧 끝나기 때문에 예, 12시에 내일 아니다 내일 다시 또 해보죠. 인솔런스? What is insolence? 그 위치는 Can you see that? Waiter, I will tell you. Here. 여기 M키 있잖아. 기란? 기란? Can you read it? 기란에서 여기 5만의 탑? 5만? 5만? So if you're going to there and you click you clear second floor in practice mode, you will get a new carry. You can choose now if you clear second floor in practice mode here. 5만에 타면 이제 아마 저기 5만의 탑 2층 여, 전투 훈련 모드로 가셔야 해요. 훈련 모드 2층 클리어하면 네 번째 캐릭을 열 수 있어요.